6.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무소속 출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구청장과 1대1 맞대결이 성사된 지역, 먼저 해운대구입니다. 현 해운대구청장인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 김성수 전 해운대 경찰서장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구청장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입니다. 부산 진구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치러집니다. 현 구청장인 민주당 서은숙 후보가 일찌감치 표심 잡기에 나섰고 4년 전 서 후보와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영욱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영도구 역시 현 청장인 민주당 김철훈 후보가 영도구청장 수성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호 후보를 꺾고 경선을 통과한 김기재의 영도구 체육회 부회장이 맞붙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현 구청장 정미영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재윤 전 금정구의장이 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이순용 전 금정경찰서장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금정구 역시 1대1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동구도 비슷합니다.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였던 박한재 전 청장이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민주당 최영우 구청장과 국민의힘 김진홍 전 시의원이 본선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국민의힘 최진봉 현 구청장에게 민주당 문창무 전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정훈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가세하면서 3파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규석 현 기장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기장군은 선거 구도가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종복 전 구의장이 후보로 확정됐고 우성빈 전 기장군의원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찌감치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신대겸 후보가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경선 번복 통보로 단식 투쟁을 벌인 김상우 전 시의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김정우 후보 역시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헌우 기장군 인재발전협의회 회장 역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11명,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3곳, 창과 방패의 치열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선 후유증이 남은 일부 지역의 경우 무소속 후보의 출마 여부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